일본인들은 예로부터 타라입구라는 사상을 가지고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의 국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실제로 일본인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이식되어 급기야 자신들이 정말로 아시아인이 아닌 백인과 닮아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피부가 아시아인들에 비해 매우 하얗다며 이것을 근거로 일본의 뿌리가 유럽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이것은 정말로 근거 없는 헛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일본인들 스스로는 절대 백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맥도날드가 일본에 처음 들어와서 자리를 못 잡아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을 수렁에서 꺼내준 멘트가 일본인들이 1000년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면 금발의 새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였겠습니까? 이는 심지어 맥도날드 재팬의 창업자인 후지타 덴이 같은 일본인들에게 던진 말들로 실제로 일본이 가진 백인에 대한 선망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예 가족 단위로 KFC에 가서 크리스마스 외식을 즐기며 이것을 마치 일본의 크리스마스 전통 문화처럼 여기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KFC 1호점의 점장이었던 당시의 일본인 오키와라라는 사람에 의해 나오게 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에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저녁에 프라이드 치킨을 먹습니다라며 히데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의심한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이에 대해 재차 그에게 물어봤을 때도 그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라며 당당히 거짓말을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신기하게도 일본인들에게 제대로 먹히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인들의 나라인 유럽과 미국을 너무나도 선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가와라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KFC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는 결국 10년 후에 KFC 대표이사에까지 취임하게 이릅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백인 선망 케이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꿈의 나라라고 불렸던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가 그곳인데요. 일본의 여성들은 살면서 파리에 꼭 한 번이라도 가보기 위해 파리 여행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돈을 벌기도 하고 풍족한 부유층에서는 파리로 예술 공부를 시키기 위해 자녀들을 유학 보냈을 정도로 파리는 일본에서 정말로 인기가 많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모아 드디어 밤잠을 설쳐가며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큰 충격에 사로잡히고 말았는데요.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파리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에펠탑을 바라보며 샌드위치를 먹고 세느강을 따라 기분 좋은 산책을 하며 목마른 듯 언덕에서 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운치 있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상상했으나 실상은 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펠탑 앞에서는 샌드위치는커녕 주위를 득실거리는 쥐들과 싸워야 했고 세느강은 산책이고 뭐고 주변의 악취 때문에 코를 막아야 했으며 목마른 언덕에서는 무서운 아저씨들의 각종 물품 강매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파리를 보고 큰 충격을 먹게 된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급기야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환청을 듣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들이 한두 건이 아닌 수십 건이 발생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일본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정신병인 파리 증후군이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방법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팀을 꾸려 오히려 프랑스로 건너가서 열심히 프랑스의 길거리를 청소하고 다닌 건데요. 부푼 꿈을 안고 파리에 도착한 일본의 젊은 여성들의 충격을 덜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백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일본인들에게는 이상할이 많지 백인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의 일본 상황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타라입구고 뭐고 간에 일단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백억 원을 써가며 가진 로비 끝에 겨우 따낸 도쿄올림픽은 개최도 못해보고 종료되게 생겼고 거기에 이제 C19마저 손쓸 수 없이 퍼지고 있어 하루 3,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아날로그식 행정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버리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의 일본은 남의 나라가 좋다고 말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들 국가부터 건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한 언론은 최근 자신들이 그토록 좋아했고 선망했던 나라인 프랑스에서 프랑스인 하나를 섭외하여 기사를 써내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일본에 살던 프랑스인이 최근 프랑스에 머물다가 일본에 돌아와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다였는데요.
일단 제목에서만 봐도 심각하게 일본을 자랑할 것이라는 느낌이 팍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무려 25년을 산 이 프랑스인은 올해 3월 프랑스로 들어갔다가 최근에야 일본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인 프랑스에서의 몇 개월이 천국이 아닌 지옥과도 같았다고 이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일단 자신이 프랑스에 들어갔을 때 끝을 알 수 없는 긴 PCR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모든 사람은 지쳐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후에 자신이 일본에 돌아왔을 때는 매우 큰 자유를 느꼈다며 이에 일본을 극찬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단 입국 시 긴 시간 검사를 하지도 않았고 많은 행인들이 보였으며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고 이러한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후 자가격리 기간에도 특별히 추적조사가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자유의 땅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허술한 일본의 방역 상황을 증명해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자유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들이 가진 상상력의 나래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 같네요. 이후 이 프랑스인은 현재 프랑스의 경우 모든 도시들이 봉쇄된 상태라 사람은 물론 음식점과 기타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아 흡사 유령의 도시 같기도 한 상태고 정부의 단속 또한 매우 심해 마치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이러한 규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프랑스 정부에서는 최근 산책의 경우 1시간 이내만 가능하고 그것도 1km 이내에서 가능하다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이에 대해 프랑스의 시민들이 극렬히 저항하자 그때서야 프랑스 정부는 그럼 3시간에 거리는 20km로 하겠다라는 대응책을 내놓았다고 현재 프랑스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인은 일본에 와서 마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일본의 고투 캠페인 또한 역시나 극찬하면서 이 캠페인 덕분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고 아이들은 공원에서 축구도 하며 뛰어놀 수 있었고 이러한 에너지 넘치는 일본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이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역시나 일본인들의 청결도는 남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항상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는 습관 때문에 걱정이 덜하다는 안심의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일본인들인데 왜 그렇게 입냄새는 심한 줄 모르겠네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실제로 여러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 결과를 통해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근 도쿄올림픽이 있기 전 2040 일본인 남녀 60명과 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일본인의 구취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72%의 사람들이 일본인의 구취에 실망한 경험이 있었다고 이에 대해 답했는데요.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티나게 자국을 찬양해야 하는 건가 싶네요. 이 프랑스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일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라며 이런 눈치보기 문화가 일본의 C19 극복에 함께라는 개념을 심어주어 배려의 아이콘과 같은 국가로 인식되어진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의 C19는 싸움이나 전쟁과도 같은 이미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와는 반대로 평화적인 일본의 태도가 결국 눈치를 잘 보는 일본인들의 습성에 기이한 바 이런 일본인들이 매우 훌륭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일본을 현재 천국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정말이지 요즘 보면 이러한 일본의 필사적 날조들이 참 눈물겹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날조의 이미지 메이킹들이 효과를 거두게 될지 아니면 이제는 일본의 진짜 모습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시선에 제대로 걸리는 날이 올지 앞으로도 이런 일본의 귀추를 유심히 지켜볼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